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발 치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정수리 탈모증 때문에 이제 내원하시면 제가 상태에 따라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기도 하고 수술을 먼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정수리 탈모의 진행 속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려서 아주 천천히 1년 전의 소견과 지금의 소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모발 감소가 심하지 않고 주로 가늘어져 있는 분들은 탈모 치료를 우선해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은 이제 탈모 치료, 먹는 약, 외용제, 병원 치료를 병용할 경우에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고 또 탈모로 없어지는 양보다 치료를 통해서 얻는 양이 모발 양이 더 많기 때문에 1년, 2년 이상 치료를 꾸준히 할 경우에 확실히 좋아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탈모 진행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정수리 부위에 모발 밀도가 많이 감소되어 있거나 모발 수는 괜찮은데 많이 가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이 탈모 치료는 약해져 있는 모발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1차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가늘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모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이제 탈모 치료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늘어진 모발일지라도 탈모 치료를 통해서 진행 자체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도 가는 모발이 계속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면 훨씬 부드럽고 또 수술의 효과도 돋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탈모가 진행이 돼서 증상이 심하다면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이어서 탈모 치료를 꾸준히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탈모 진행이 빠르지 않고 비교적 초기, 중기 그 범위에 들어가신다면 저희가 치료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